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내부에서 생겨난 문제로 당파가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던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생겼던 이 문제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면서 사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일들이 집중되어졌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파가 나누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맡겨서 처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그들의 본연의 임무였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급속도로 성장해 갔던 모습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교육도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전도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제와 선교, 복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양하게 일들이 잘 감당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겠죠. 여러분, 각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 중에 안 해도 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면 이 문제들을 다 부여잡고 온전한 성도들을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해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조화롭게 잘 진행되어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각자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기준을 교회에서 적용해서 일꾼들을 뽑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겠죠. 목사님 너무 기준이 모호해요. 뭔가 명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욕심들,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들 다 내려놓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되어진 이 기준만큼 더 명확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 다음 교회를 저와 함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기 이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세워가실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면서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내부에서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교만과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많은 일들에 파묻혀서 우선순위의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의 주체는 모두 다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언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진 기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서야 되는데, 굳게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죠.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돼요. 이미 자기들이 패한 싸움이지만 단 몇 명이라도 영원한 죽음으로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 공격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까지 계속되어 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귀의 외부와 내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마귀의 공격은 아주 다양하고 끈질기게 추속되어지지만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마귀의 공격에 교회와 성도가 참패하고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패하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눈을 열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건강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굳건하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당파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 당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평상시에는 이 파들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는 당파를 떠나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대인 여러 당파가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각각의 당파들을 다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당파들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추측들 중에서 하나는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치에서 보고 있듯이 진보와 보수는 항상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보와 보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계 안에서도 기독교계 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대립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신학 사상을 논쟁하면서 어느 게 더 타당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대립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모든 이견을 뒤로하고 연합하여서 스데반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 또 다른 추측에 의하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이 유대인들은 종의 신분이었는데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본래 자유민들이었다 이렇게 추측하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추측 중에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당파 싸움으로 평상시에 서로 치밀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던 중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모든 이견들을 다 접어놓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들의 공격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된 것이고 악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매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지금 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스데반과 논쟁을 붙었는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스데반 한 사람과 유대인 당파들 여러 사람이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능히 당하지 못하더니 11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는 중에 스데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스데반의 주장이 유대인들의 주장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스데반이랑 논쟁 붙었는데 내가 완전 처참하게 깨졌다. 그런데 스데반의 주장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공부해야죠. 더 공부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사실들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붙잡나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차례 종교적인 논쟁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졌다고요. 논쟁이 처음에 붙었는데 한쪽이 완전 참패했어요. 그런데 이 참패한 쪽에서 다시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선전포고하고 날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논쟁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지금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확립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정상적인 절차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참패했다,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쪽 입장을 내가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죠. 그렇죠? 나는 죽어도 저걸 못 받아들이겠는데 논쟁할 때마다 내가 다 깨졌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니는 니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식적인 차원들은 다 접어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공격해서 저거 완전히 짓밟아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소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큰 문제입니다.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먹으러 집에 잠깐 들렀는데 집에 잠깐 들러서 인터넷으로 뉴스 확인하는데 보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기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떠 있는지. 여러분 이 가짜 뉴스들은 여러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가 순식간에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삽시간에 퍼지고 나면 이것이 거짓 정보였다, 오보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런 정정 보도가 나가더라도 그 뒷일을 수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많이 넓게 확산되어져 버려서 수습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이고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쁜 줄 알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습할 마음도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당사자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짜뉴스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다고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 사회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는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이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앞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종교재판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죽이기 위해서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 주세요, 스데반을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율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재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 소문의 내용들을 또 잘 살펴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할 때
제일 큰 죄라고 생각했던 죄목들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로 생각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면 산헤드린 공회는 당연히 소집되게 되겠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제 재판이 열렸으니까 증인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증인들도 매수해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증언하는 것 역시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혹은 모세의 율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혹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폄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율법에 대한 부분과 성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반성해서 이들이 도출해낸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이 반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성 제대로 된 반성이었습니까? 예, 제대로 된 반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은 거였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반성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뒤에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반성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어디로 나가버려요? 율법주의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구나,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려야 되구나, 예배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순서들을 신경 써서 다시 정비해서 예배의 형식을 딱 만들게 됩니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뭔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디로 빠져나가버렸어요? 형식주의로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져나가버렸지만 그들 자신들은 자신들이 율법주의며 형식주의라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했던 거다, 우리가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참된 백성인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예배를 모독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죠. 충분히 그랬겠구나, 충분히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자체는, 하나님 이름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임의로 고치고 수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예배를 모독하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며
성전의 예배를 거론하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악랄하고 무자비한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귀에 의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은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대충도 없습니다. 마귀에 의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공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악랄하고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악랄하게 스데반을 공격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스데반을 죽이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유대인들에게, 마귀에게 진 것입니까? 마귀가 교회를,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이 맞습니까?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조금 여유가 있다면 교회사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200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고 이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갔는지 교회사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12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한국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다음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5개월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5개월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가 1년 5개월 전보다는 나아졌나요? 좋아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가, 성도가 마귀들에게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스데반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곳곳에서 스데반이 승리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이런 기적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행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부드럽고 인자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권능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강하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안에,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게 눈으로 확인되어졌고 지혜로웠던 게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꺾고 놓고 싶었는데 그래서 논쟁을 벌였는데 그것마저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예,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요구했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모세의 그 모습이 교차되어지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 공격으로 결국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이 계속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패배입니까? 성도의 패배인가요? 핍박과 박해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모습입니까? 저는 스데반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은 순교하여 죽었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랄하고 무자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품어 주심으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능히 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실패하고 진 것이라 말합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 힘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공자,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편안하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몰락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한진가의 몰락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삶에서 실패와 성공, 패배와 승리를 논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논리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 패배와 승리는 무엇으로 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여러분 그것대로 잘 살았다면 그것이 성공하고 그것이 승리한 인생 아닐까요? 그 목적대로 잘 살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삶이고 승리한 삶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넘어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승리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나 자신을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